잔 먹세 그려 또 한 잔 먹세 그려 꼭 꺾어 잔 놓고 무진무진 먹세 그려 이 몸이 죽고 나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졸라매어 지고 가나 화려한 꽃상여에 만 백성이 울고 가나 낙향한 시절부터 송가은 우리 국문학사를 빛낸 많은 시가를 짓기 시작한다. 이후 몇 차례 조정의 부름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다가 동료인 이의가 죽자 조정에 나선다. 이때 이미 조정은 같은 살인파가 둘로 갈라져 서울 동쪽 건천동에 사는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과 서울 서쪽 정동에 사는 심의겸의 서인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마치 민주당이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로 갈라져 싸운 것과 비슷한 셈이다. 에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오호 이런 불안당 같으니라고! 그렇게 밥그릇을 하면 아니거든! 나가서 똥이야 파먹어라! 아이 저 잠깐만 저기야! 저저 아휴 아이 내가 이러 참 좋겠습니까? 꼭 대사원을 바직해야 하겠어. 전하, 도저히 같은 자리에 앉아 정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마구 해야 되는데 이 나라 중신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도대체 대사원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밥그릇을 하면 아니거든! 나가서 똥이나 해먹어라! 이놈들아! 아니 저... 아니 저 잘하나 저게! 저 저... 전하! 정철 그 사람 입이 거칠구만. 예의도 없이 막말을 하고. 이 일이 빌미가 되어 서인의 영수였던 정철은 동인의 탄핵을 받아 네 번째 낙향을 하게 된다. 유배지에서 임금을 잊지 못해 쓴 시가 저 유명한 삼위인곡이다. 한생연분이며 하랄 모를 일이로다.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계시니 이 마음 이 사람 견딜 때 놓여 없다. 과인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다니 말해 보시오. 예. 전하, 이제는 세자를 정할 때가 된 것 같사옵니다. 그래. 대신들의 의견은 어떠하오? 아직은 여러 왕자들이 있는지라 쉽게 정할 문제가... 전하! 소신의 의견으로는 광해군이 총명하니 사직을 맡길 만하다고 생각되옵니다. 광해라고? 광해는 아직 그런 제목이 아니오! 게다가 내 나이 마흔도 안 됐는데 뭐가 급하다고 세자 책봉을 거론하는 것이오? 경의 저희가 도대체 무엇이오?
은근히 다른 왕자를 마음에 두었던 임금의 노여움을 산 정철은 여기에 기회를 노리던 동인들의 탄핵을 받고 파직됐다. 그는 유배지에서 많은 시를 썼다.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을 갈고 다듬어 구슬처럼 아름다운 시가를 남겨 후일 송강 가사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문학유산을 남겼을까?